지금 휴대폰 고독의 앱상으로 300고지로 찍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의 구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코스모스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집은 주소가 신곡 3길 109번지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신곡 3길 109번지인데요. 네, 대문이 아주 분위기 있게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대나무 대문 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그 추녀 쪽만 보이던 집이 바로 이 집인데요. 시골 촌집을 아주 예쁘게 개조한 것 같습니다. 수리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살던 시골집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붕은 최근 그 아스팔트 싱글로 이었습니다만 나머지 모습들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요. 잔디밭과 시골집 그리고 담쟁이 넝쿨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촌집입니다. 담쟁이가 해설을 받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대봉감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봤던 주택과 이 집은 같은 주인분이 속하는 그런 집 같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좋고요. 옛날 집인데 나무가 좀 휘어 있는 나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음새나 이런 걸 봐서는 잘 지은 집이고 위에 보는 최근에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로 끝편에 있는 하얀색 집은 절이라고 합니다. 저곳이 지금 이 길의 끝지점에 있는 절이고요. 그리고 경운기가 세워져 있는 그 앞쪽,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쪽에 아주 오래된 빈집이 있습니다. 앞쪽은 축대가 쌓여져 있고 입구에는 감나무가 양쪽으로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감수학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감이 이렇게 감을 이렇게 따서 놓고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두고 있는가 하면 감을 따지 않고 있으면 이 감이 길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길 쪽에 떨어지는 감을 미리 따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예전에는 그 저 앞에 보이는 집에 대지로 속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출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집이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길하고 잘 접해 있고요. 대지 평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200평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향은 남서향으로 앉아 있는 집이고요. 촌집인데 집을 비운 이후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주소는요, 신곡 3길 111번지입니다. 이건 옛날에 곡식을 저장해 놓던 곡간이죠. 주로 창고로도 쓰기도 했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감이 많이 달려서 감나무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밑으로 축 늘어져 있네요. 자, 제가 자세를 낮춰서 한번 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 좌측편에 또 방이 있고, 그 왼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이 집은 전혀 손보지 않고 있던 집이기 때문에 옛날 원형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서 대나무가 얽히설키 얽혀 있는 저곳은 부엌에서 불을 뗄 경우에 연기가 차오르면 빠져나가는 환기 구멍이고요. 천장은 연기에 걸려서 지금 좀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만, 이 집은 보나 색깔이가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대로 살려서 수리를 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고재 옛날 나무 그대로 잘 살리면 될 것 같고요. 문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글쎄요, 기름이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루의 습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관이가 굉장히 반듯반듯하고 촘촘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상태도 굉장히 튼튼하고 고든 나무를 써서, 예전에 이 주택을 지을 때는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중간 가로보도 굉장히 굵은 나무를 썼고요. 네, 지금 글자가 대들보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이 건축 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 같습니다. 멋진 한 구절을 벽에 적어놨습니다. 도 구름 벗어지니 만리가 그대로 파란 하늘인 것을, 시비가 끊어지니 그대로 가다 극락인 것을. 네, 아주 뭔가를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들은 칠 벗겨내고 되살리면 원형 그대로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집인데,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시골 우리 전통 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도로 왼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예, 양쪽으로 감나무가 서 있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앞집 지붕이 낮게 보이기 때문에 전망 가릴 것도 없고요. 네, 앞쪽에 소나무 한 그루 멋지게 서 있습니다. 우측에
좀 전에 밑에서 봤던 노송 군락들이 그대로 시야에 들어오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집은 정말 소유욕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터는 지금 담장, 돌 담장이 쭉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곳까지가 이 촌집의 터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여드린 그 아름답게 수리된 집과 연결된 지금 저 앞쪽에 보시면 마당에서 텃밭 쪽으로 올라오는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위쪽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쪽은 집과 마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텃밭도 아주 정갈하고 집도 아주 정갈하게 가꾸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 예전에 추측건데 별채나 또는 마구간 종류를 개조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나가서 또 한 집이 더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밑을 잘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이 감을 밟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이 땅에 지천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동네 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근데 수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확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흰 집은 암자입니다. 절인데요. 뭐 특별히 스님이 염불을 외거나 그런 건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다녀갔는데 뭐 지금처럼 그냥 평온하고 조용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천이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작은 개울에 은행알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나무밭 있고요. 자, 두 번째 빈집인데요. 앞쪽에 돌담이 쌓여져 있는 곳이 아마 이 촌집의 경계 지점인 것 같고요. 도로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터져 있습니다. 입구는 약간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에 공간이 조금 타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잔디를 심거나 하면 굉장히 예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텃밭을 만들어도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지금 이렇게 300고지 이상 되는 곳에 지어진 집치고는 눈으로 그냥 딱 봐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서 좀 잘 살았던 분의 가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측면에 방문이 두 개가 보입니다. 겹집은 아닌데 옷집인데 하나는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환기를 시키는 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은
디딤돌이 놓여 있던 부분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는 그냥 봤을 때 우측 집이 본체 같고요. 좌측이 별채 겸 부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체가 우측에 방이 있고 가운데가 또 마루가 있고 좌측에 방이 있거나 하고 그 옆에 부엌이 있는 그런 구조로 거의 대부분 옷집은 지어지는데 이 집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통 마루가 있는 위치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방인 것 같습니다. 스카레 상태를 보면 기둥도 굉장히 튼튼한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 이런 재질들도 나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옛날에 나무가 귀했던 시절에는 이런 가지런한 석가래를 구하는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석가래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외부 그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뼈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조금 기름기가 빠져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튼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사용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위에는 가느다란 소나무 가지를 얹었고요.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사각 부분들은 옛날에 환기창이었을 것 같은데 메꾼 흔적이 있고 좌측편에는 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도 메꾼 흔적이 보입니다. 밑에는 합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엌으로 사용을 했던 공간인지 어떤 공간인지는 짐작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요. 위에 환기구가 있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 가운데 대층이 있었던 공간에 방을 넣고 방 두 개와 앞쪽 작은 마루를 배치하고 좌측에 부엌을 두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지금 거름이 많다는 것은 이 안에서 불을 떼고 난방을 했다는 증거인데요. 앞쪽에 보이는 저 환기창을 통해서 거름이 천장에 붙어서 까맣게 걸린 것 같습니다. 추측해 봤을 때 부엌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크기도 폭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걸 봐서는 거의 부엌이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집이 남서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이 집은 재료가 튼튼하고 좋기는 하지만 북서향을 거의 북향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남서향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앞에 툇마루가 길게 놓여 있습니다. 벽은 흙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면 여기도 기둥이나 석가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긴 나무를 사용해서 그대로 추녀까지 내려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흙이 전부 유실돼서 벽은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뼈대는 튼튼하기 때문에 잘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루로 올라가서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석갈인데요. 나무가 그렇게 손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대로 살려도 될 만큼 처진 곳 없이 각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인데요. 예전에 이 지붕 안쪽에 위쪽에 별도로 천장을 한지로 발라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금 하늘이 보이는데요. 뚫려 있는데 일부 습가래가 조금 빠진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글자가 흙에 가려져서 연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들보에 희미하게 연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옛날 그 처음 나무색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장을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손상될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이집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천장 뜯어내고 잘 살리면 정말 예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통로 창이 있고요. 창호도 손상된 곳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장을 다 뜯어내고 습가래를 살리게 되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굉장히 높이도 좋습니다.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쪽에 조금 습가래 훼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에 습가래가 조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세우고 새로운 나무를 조금 대서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집 주인 되는 분들은 이런 집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집들은 살려서 노후에 주말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 전통 서민 가옥의 그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는 게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곳간도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곳간이면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의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신곡 3길 117번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좌측편에 감나무 한 그루 있고요. 예, 들어오는 입구도 좋고, 그리고 길에서 조금 덜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담장 조금 예쁘게 나무 심고, 대문 만들고, 이쪽도 정리해서 텃밭 만들고, 잔디 좀 깔면 굉장히 예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이 곳간을 한쪽으로 치우고 마당을 만들게 되면 마당도 굉장히 크게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